일본의 경제 도발이 시작되고 일본 불매운동이 어느덧 3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초기에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에 기름을 부은 것은 한 일본 기업 임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유니클로 임원인 오카자키 다케시는 한국의 불매운동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로 분노를 샀습니다. 이것이 촉매제가 되어 전 국민의 일본 불매운동이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니클로는 어느 브랜드보다 매출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고 심지어 문을 닫는 곳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유니클로 중 720평 규모로 엄청난 크기를 자랑해온 유니클로 아이파크몰 용산점은 지난 8월 초 리뉴얼한다며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매장 앞에는 9월 20일 리뉴얼 그랜드 오픈한다는 안내판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달여가 지났지만 아직 한일 갈등은 해결될 길이 보이지 않고 일본 불매운동은 더욱더 뿌리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유니클로 아이파크몰 용산점이 예고한 대로 지난 20일 리뉴얼을 마치고 오픈했습니다. 다시 개장한 유니클로 아이파크몰 용산점을 쓸모왕이 찾아가 보았습니다. 매장 입구에는 리오픈했다는 것을 크게 알리고 있었습니다. 유니클로 용산점의 분위기는 대체로 한산해 보였고 직원들은 과다할 정도로 친절해 보였습니다. 매장 내에는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직원들의 목소리가 빈 공간을 더 크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매장을 나와 아이파크몰을 빠져나오면서 놀라운 동상을 발견했습니다. 용산역 광장에 설치된 강제징용 노동자상이었습니다. 강제징용 노동자상은 일제강점기 때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노동자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들이 용산역에 모여 경부선 열차를 타고 부산과 신의지로 출발했기에 용산은 강제징용 노동자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일본이 이번에 한국에 경제 도발을 한 가장 큰 이유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배상이 끝났다고 했지만 사실상 일본은 강제징용 자체가 없었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피눈물이 흘려진 용산 땅에 일본 기업 유니클로는 버젓이 리오픈이라고 알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유니클로를 향한 강제징용 노동자상은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에게 무언의 말을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한국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와 우리 국민들은 일본에게 대한민국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일본의 주요 일간지 4곳은 일제히 한국 관광객이 전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인 관광객 급감에 대해 이란 관계 악화가 관광에 주는 영향이 선명해졌다며 한국인 관광객 감소폭은 동일본 대지진 직후인 2011년 5월 이래 최대라고 전했습니다. 한일 갈등을 부추기는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도 이란 관계 악화로 항공편 운유가 계속되는 등 한국인 관광객 감소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고 아사히 신문은 관련 소식을 전하며 한일 간 대립 완화 징조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본의 실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포 유인 등 온천지에서 가을부터 겨울에 걸쳐 온천을 즐기러 오는 한국인이 이제는 씨가 말랐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JP뉴스 유재순 대표는 지난 2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일본의 현 상황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규슈 같은 경우 관광업체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이대로 가다가는 도산한다고 했는데 아베 정부는 도산이란 말까지 나와도 공식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 하기에 서너 명이 앉기만 하면 아베 욕을 한다고 했습니다. 유재순 대표는 지금 일본에선 속된 말로 이를 박박할 정도로 욕을 하며 증오심에 불타 있다고 했습니다. 아베 정부는 중국이나 미국인 관광객이 증가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잖아 하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분노마저 현지인들이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 이것이 단체로 하나로 똘똘똘 뭉쳐서 아베 정부를 향해 표출할지 분출을 할지 지금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은 한국에 대한 경제 도발로 타격을 주려했으나 이것은 곧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상 쓸모왕이었습니다.